파타 텐션 업 흥 폭발 노래방 허이 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자, 힘 빠지는 월요일에도 여러분들 기분을 반전시키는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오늘도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반전 있는 패션으로 등장한 텐션 끌어올려 허이 김호영씨 나와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연예인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옷이 어떻게 한 번 안 겹치지?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건 사실 이 원고는 저를 보고 쓴 게 아니라 미리 쓴 거잖아요. 그렇죠. 난 이거 읽고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반전 있는 패션 마치 내가 그걸 읽고 온 것마냥 왜냐면 지난주는 제가 약간 톤을 다운시키고 왔는데 야, 그러니까 뭐 우리 작가분이 거의 앉으면 삼천리 서면 구천리 그러니까 아주 뭐 아니 근데 그런 옷은 한번 입고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아, 무슨 말이에요? 돌려 입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어디 그런 공간이 있어? 에? 공간? 에. 하, 그게 늘 문제예요. 자, 오늘은 오늘은 입춘을 지나서 핑크와 아, 좋아하는 그 상콤한 네온 그린? 그렇죠. 아, 이뻐요. 자, 일어나 보십시오. 아. 네. 오, 이렇게. 바지는 또 아, 바지는 약간 저거 이제 카키라고 그렇죠, 하나? 그렇죠. 카키. 예, 카키도 어머 옆에 또 줄이 있어. 삼색 그렇지, 줄이.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이 올리브 컬러가 또 들어갔지. 그리고 검정 비니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요거? 딱 눌러줬어. 눌러줬어. 예예. 예, 예. 비니. 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 운동화는 사실 이제 구두예요. 구두예요. 예, 구두예요. 어머 내려라 내려라. 내려야지. 급부자처럼 저렇게 그냥 어머 진짜 그리고 이제 핸드백을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게 세트? 세트인데 이제. 저기 뭐야 베스트 조끼예요. 예, 조끼에다가 예 속에 또 그렇지. 네온 형광 형광 그 그린을 입어서 그렇죠. 누가 봐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입춘이 후루룩 떨어져. 입춘. 그럼. 그럼 어쨌든 우리가 또 월요일 날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조금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맞아, 힘이 딸려. 왜 월요일 힘이 딸릴까? 아무래도 그 전날 우리가 맞아. 왜냐면 그게 하루만 더 있었음 증후군이야. 그렇지. 나도 아 정말 하루만 더 있었음 좋겠더라고. 월요일 나오기 전에.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신발은 또 새로 샀나 봐요. 이거요? 예. 조금 됐어요. 너무 그런 거 입네. 뭘 아니, 너무 그런 거 신네. 무슨 얘기야? 명품으로. 아우. 아우 난 개벼워 개벼워. 나는 조금 덜한 케이스지. 아우 개벼워. 어쩌다가 뭘 또 개벼워? 너무 티가 나는 게. 아 이거 그래서 그 가방 들고 다니냐? 아유 저거는 20년 됐어요. 왜 이래요? 나도 30년 신으면 돼요. 뭘 또 아주 그냥 차기는 아주 그냥 네 그런 것처럼 아이고 예. 누가 들으면. 하여간에 여러분 아유, 정말.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냥 이니셜이 잔뜩 있는 그런 신발 또 네 그래요 열심히 일한 자 또 사야죠 그래? 예, 그럼 예. 자 8009님이 별그램 보고 왔는데 호이 오늘 색감은 봄을 준비하는 건가요? 진짜 소화하기 어려운 색인데 역시 근데 이런 거 참 진짜 봄에 입으면 너무 상큼해요 산뜻하죠 예, 예. 맞습니다 자 1216님께서 요즘 매일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어 한껏 끌어올리려고 호이 더 컬러즈 콘서트 예매를 하고 혹시나 앞자리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예매처를 수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4월 언제 오나요? 잠깐만 네? 콘서트를 해요? 네네 나 금시초문이네 그냥 하루 하는 하루? 어머어머어머 뮤지컬 배우 정선아씨 어머 그 조건씨랑 셋이서 어떻게 나 지금 깝건이랑 하려고 그렇지 우리 조건이랑 세 분이 하루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좀 재밌을 그 앙상블이 것 같은데 그 앙상블이 너무 좋겠다 네네네네 4월 16일 썬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루를 하는 콘서트를 뭐 처음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제 정선아 씨랑 조건 씨랑 저랑 셋이서 이렇게 딱 한 건 이제 처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되게 찐친들끼리 재밌겠다 아, 조건 씨랑 원래 친했었어요? 네 그렇죠 선아 씨랑 친한 건 아는데 네 권희 씨하고도 많이 친하죠 저보다 이제 한참 어린 동생이긴 한데 좀 느낌이 통하는 게 있어 미니미 그래. 미니미 아 4월 16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콘서트는 이제 예매할 표가 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지금 괜찮아요? 앞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사람은 어떻게요? 볼 사람? 그냥 끝났어요? 뭐 어떻게 그거야 뭐 이제 약간 뭐 스탠딩? 그래도 이제 뭐 뒷자리가 만약에 좀 있거나 약간 다 대부분 아무래도 조금 앞자리를 많이 선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예매를 하나? 뭐 공지를 이제 띄우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하니까 예. 예, 하여튼 뭐 살짝 자리 남았다니까 여러분 그럼 살짝 어딘가 또 있겠지 또 더 컬러즈 4월 16일 썬데이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청취자 7234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호이처럼 정말 친구가 많은 편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차츰차츰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미련 없이 끊어내는 나만의 기준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아 그래도 친구인데 완전 끊어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망설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본 인간관계 꿀팁 관계를 끊어야 하는 타이밍 넘버 7 빠밤. 와 오늘 7234님이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주셨네요. 정말 좋은 주제예요. 그래요. 아니 우리 호이가 마당발이라고 해도 다 뭐 마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쵸? 당연하죠. 정말 그게 딱 또 구분이 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음을 주고받는 건 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실 우리가 만남에서 이제 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악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연이지만 이 악연에 휩쓸리거나 계속하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망해요. 그렇죠. 피곤할 그럴 수 있죠. 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아이, 무슨 주량량이 얘기야. 최고야. 그럼. 그렇대요. 그냥 그럼. 끊어내는 거. 맞아. 근데 또 너무 또 끊어낸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 또 그거는 아, 그럴까 봐. 또 원한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점점 멀어져간다. 이런 걸 해야 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호영 씨도 가끔 이 사람은 끊어내야 되겠다 하는 거 어떤 기준이에요? 글쎄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뭐가 딱 뭐 명확하다라기 보담도 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느낌적인 건데 왜 결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결. 결. 그러니까 같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보고 그게 이제 뭐 전시가 됐든 공연이 됐든 예를 들면 어딘가를 같이 갔을 때 뭔가 거기서도 의견 충돌이 근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게 뭔가 명분이 있으면 또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 안 사람은 싫다. 그렇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지. 피곤해. 결이 맞거나 이러면 짝짝짝 신바람이 나고 그럼요. 그런데. 그럼요. 그런 어떤 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남 생일을 좀 잘 챙겨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 챙기지. 선물을 보내서의 챙김이 아니라 우리가 통만 보더라도 뭐 생일자가 뜰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인사차 안부차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뭐 예를 들면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나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게 잘 없으면 저는 약간 맞아요. 이제 서서히, 서서히 끊죠. 그게 그냥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표현 능력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래요. 그냥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 친구는 생일 때 무슨 되게 비싼 무슨 뭐 유명한 핸드크림인가 뭘 줬는데 아, 더 비쌌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비싼 걸 줬는데 비싼 걸 줬어 명품을 여자분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생일 때 축하한다는 톡도 없고 저녁 늦게 아 오늘 네 생일이었지 축하한다로 그걸 끝이야.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그러려면 그런 걸 바랬으면 아예 주지 말아야죠. 이게 아니라 어떤 그 공감의 능력이 그렇죠. 떨어지고 친구를 그 대하는 거라는 생각 그런 거는 좀 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서운함이 솔직히 사람이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멀어지게 되는 게 답이라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대하나 보면 알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그렇고. 둘이 만났는데 늘 핸드폰만 보고 있어. 따로 시간을 냈는데. 그럼 맨날 자기 속상한 얘기만 해. 상대방 건 들어주지 않아. 상대방 뭐 얘기하려면 그래 그건 그렇고 야 나 말이야 요번에 뭐 이러는 거. 그는 또 끊어내야 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은 또 그런 게 너무 뭐
인스타 아니 별그램이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맞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못 보던 목걸이를 하셨네요 오늘. 아 이거요. 네. 어 이거 뭐 그러네. 호영 씨. 그만 못 봤어. 예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예. 어. 아주 그러네. 어. 자 그렇다면은 오늘 7234님 거 생각 많이 하면서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계를 끊어하는 타이밍 넘버 7 빠밤 7입니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꿈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나의 조각배야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아 제가 너무 좋아요 카더가든 아 정말 차정원 씨 너무 좋아요 예. 7위 카더가든 명동 콜링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고 심지어 내가 먼저 해도 잘 받지도 않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거나 아이들 돌잔치라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사람들 처음엔 주때 없이 5년 만에 연락한 친구 결혼식도 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직장 동료에 돌잔치도 갔는데 이제는 딱딱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차단!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우 세상 상막하게 산다. 아유 뭐 기브앤 테이크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래도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또 아는 사이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오히려 잘할 사람한테 더 잘해주세요. 맞아. 이렇게 쭉 평균으로 나누지 말고 그렇지. 그냥 뭐 2만 원, 3만 원, 3만 원일 거 잘하는 사람한테 5만 원 내세요. 그게 훨씬 나은 그럼, 거야. 그럼 그럼. 이거는 일단 친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그런 사람들 꽤 있죠. 많아. 그러니까. 사하나 이삼님이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연락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참 맞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누구랑 친하시죠? 이런 거 말하기도 되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저 맞아. 사람은 나 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친하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참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슬프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구름에 이렇게 호의 같은 애가 있었대. 막 그럼 호영아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근데 이런 건 좀 결이 그럼, 틀려서 알아듣지. 당연하지. 아, 그리고 지금 4일 이사님이 말한 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게 그냥 평상시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면 그냥 나 그냥 갑자기 문득 네 생각이 나서 했어. 그러면 너무 오랜만이야. 기분 좋지. 그럼 기분이 좋지.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 목적성이 확실하게 아니 그래서 이게 더 어머 너무 어머 날 생각해줘서 어머 그래 그래 요 앞이야 그래 그래 내가 내려갈게 근데 한점 이용했다고 뭐 보험 하나 들라든지 그렇지 그러면 퇴색이 되지 힘들지 그러니까. 저 그 가수 바다씨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저보다 누나인데 그 바다 누나가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어떻게 연락하냐면 호영아 오늘 바람이 너 같아 아유, 근데 그런 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지.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터치. 그렇지. 아, 그런 게 참 좋은 그렇죠. 거죠. 근데 바다는 그런 감성 있을 애 같아. 그래서 야 오늘 바람이 너 같아서 생각나서 연락했어. 뭐 이렇게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고. 나도 그럼 나도 어느 날 맞다. 바람이 좋거나 날이 좋으면 아 그래 바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바다 보고 싶네요. 네. 그분은 참 감성이 풍부해요. 맞아요. 진짜 그 일찍이 연예계 생활했는데 너무 소녀 같고 말이 길었네요. 네 자, 넘어갈게요. 난 카더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많죠. 뭐 성시경도 있고 뭐 다 그래, 생각이 안 나니 뭘 또 갑자기 울풀라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런데 내가 그 와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카더가든 그리고 김필 목소리가 아 나도 김필 씨 좋아. 자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밤하늘 보름달만 바라보네 보고 싶
파더 가든의 명동 콜링 들으셨습니다. 자, 7234님이 보내준 관계를 끊어하는 타이밍 넘버 7 빠밤 6입니다. 너의 상정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 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6위 자자 버스 안에서 약속 시간에 늦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나와의 약속을 늘 까먹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 버스야 바로 갈게 이러지만 결국 한 시간 뒤에 나타납니다. 야 너만 바쁘냐? 내 시간도 소중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바로 손절이에요. 그치. 아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려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쩌다가 뭐 30분 뭐 아니 뭐 2시간 늦을 수 있어 무슨 일이 생겼거나 근데 노상 이러면 이거는 그래. 맞아 이거는 좀 기준이 되죠. 예. 그럼요. 호영 씨는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죠. 칼이죠 이러지 않니 그렇지 않아? 칼은 또 아닐 때도 있어. 그럼 사람이 좀 늦을 때도 있으니까 너무 칼이라 그러면 또 이것도 민원 들어온다. 아니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잘 전반적으로 잘 지키죠. 그럼. 저는 예전에는 시간을 되게 못 지켰어요. 그래요? 예, 제가 막 늘 늦었어. 그리고 또 늦다 보니까 제 시간에 가면 불안해. 상대방이 안 왔을까봐. 그럼 나 혼자 어떻게 그 공간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칼입니다 나는. 왜냐하면 매니저가 딱딱 데려다 주니까 그렇지. 어떤 때는 민망해서 두 바퀴 돌자 너무 일찍 왔다 뭐 그래, 이런 거 하죠. 그럴 수 있지. 이 은미 씨가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세 번 정도 이어진다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 시기 같아요. 시간은 나만 남아도냐고요. 맞아 이건 그래. 이거는 안 돼 이 관계는. 안 되지. 사실 왜 신바람 정도는 아니어도 누굴 만나면 알지 금요일? 알지 우리? 뭐 이런 그럼. 건 아니어도 갑자기 나 머리가 아파서 그럴 수 있지 또 뭐하는데 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셔서 갑자기 애 아빠 뭐 이런 거는 관계를 그럼. 우리도 왜 하기 싫은 관계는 약속은 너무 이렇게 늦게 됐는데도 그날 딱 오면 핑계를 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예. 오늘 좋은 거 많이 맞네. 좋은 팀 맞아. 맞네. 네. 자, 7234님이 보내준 관계를 끊어야 하는 타이밍 넘버 7 빠밤 5입니다.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5위 성시경 좋을 텐데. 돈을 너무 안 쓰거나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정말 최악. 입으로는 맨날 연봉이 올랐네 이번에 차를 바꿨네 돈 많다고 떠들어대면서 왜 밥 계산할 때는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들던 입을 딱 조개처럼 다무는지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반대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걸러야 되는 친구 1위인 거예요.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맞아, 누가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쓰지. 그거랑은 다르죠. 다른 문제야. 어떤 사람은 이거는 마음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엄청 중요하대요. 저 아는 사람은 늘 명품이야. 뭐 하는 게 다 명품이고 뭐 이제 밥 먹자 그러면 무조건 오마카세 무슨 뭐 그런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벅적지근하게 그런 데를 잡는데 자기는 한 번을 안 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얌체라는 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빨리 끊어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맞아요. 돈 자랑을 많이 하면 좀 쓰든지. 그리고 꼭 밥 먹을 때 아니 그리고 남이 산다 그러면 막 그런 데 가고 자기는 떡볶이도 안 사. 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참 정상은 아니죠. 약간 아무래도 사회 관계를 맺을 때 인간 관계에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돈 얘기가 나오면은 아주 그냥 입을 쉬지도 않고 떠들어댄다고. 그러니까 자기 뭐 얼마 버는지 아냐고 하면서 몰라 민망해. 근데 그때 그런 사람한테는 곁에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래. 노래나 듣자고. 오이 곡입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 씨와 내 멋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김지민 씨가 제 친구는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했어요. 근데 매번 염치 좋게 청첩장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두 번 한 사람들은 보는데 대부분 두 번째는 안 불러도 돼. 미안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절대 이제 뭐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결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해 그럼 뭐 나가지 그치 그러니까 뭐 참석은 못 하더라도 돈은 나가지 취급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빨리 이제 혼수를 하셔갖고 한 두 달 만에 또 100일인가 뭐가 100일, 됐다고 또 하면 뭐 돌 이런 거 부담되더라고요. 되죠. 전 그래서 언젠가는 모바일로 제가 사람들한테 보낼 거예요. 아 요즘은 결혼 안 하면 또 받는 거 있다며? 나의 솔로 라이프를 응원해달라고 전 곧 모바일 보낼 거니까 제가 그거 보내지 마. 제가 그거 작성할 때 예. 같이 만들 겁니다. 초안을 잡아줄게. 근데 나한테 초안을 잡아준대. 아니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네. 알았어요. 이민수. 아니 뭐 호영 씨 너무 많이 오겠죠. 예? 너무 많이 오겠지. 아이, 그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자. 파티는 해야 되잖아. 뭐는 해야지. 그치? 그럼. 돈이 더 나갈 수 있어. 크게 하면. 이민서 씨가. 명품 도배하고 나오는 내 친구. 지가 입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꼭 내가 입는 옷 가격이랑 브랜드를 물어요. 처음에 그냥 웃고 넘겼는데 자꾸 이러니까 짜증나서 더는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건 좀 가볍죠. 뭔지 알아. 예, 이런 친구들은. 뭔지 알아. 좋은 데는 못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야. 그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때는 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그렇지. 뭐 입었네 하면서 왜 장난으로 뒤봐봐 그럼 뒤봐봐. 그렇죠. 라벨 좀 보자. 라벨, 뭐 아니 그리고 또 나도 뒤까봐 모르겠어. 하도 많아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보는 족죠. 맞아요. 그렇잖아. 막 그거는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이거는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7234님이 보내준 관계를 끊어하는 타이밍 넘버 7 빠밤 4위 곡입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4위 이명웅 사랑은 늘 도망가 어머 이거 이명웅 씨 신곡이에요? 너무 좋다 신곡은 아니야 아, 이 노래 너무 예술이네 네, 좀 됐어요 신곡 아니구나 노래 아니, 좋죠? 너무 좋네 가사도 그렇고 맞아 예전 직장 동료 중에 허구한 날 우울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직장 생활 힘들고 사회생활 만만치 않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다 불만을 내뱉고 삽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이런 사람 하나가 아휴 옆 부서 사람들은 이번에 인센티브로 엄청 올랐다는데 아휴 우리만 망했어 이러면 분위기가 확 죽습니다. 결국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도망갔죠. 이런 사람들 활짝 웃는 거에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보너스가 나왔어. 그것도. 그럼
아휴, 이런 뭐해 하루면 다 없어지는데. 아휴, 이러면 뭐해 호영이는 두 장 받았다는데. 그래. 아유, 너도 두 장이야. 그럼 뭐해 사장님은 열 장 받았다. 이게 늘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계속 불만 갖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게 왜 즐거움도 전염이 되지만. 그럼요. 이런 우울증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거 엄청 전염돼요. 예. 사실은 즐거움보다 그게 더 빠를 때가 있어. 속도가 전염되는 속도가 다운되는 게. 맞아. 그래서 주변에 좀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내 기운에 좋은 거지. 그렇지. 계속 축축 쳐져갖고 내가 여기서 웃으면 좀 그런가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맞아요. 기가 빨리지 다 주면. 맞아. 예. 전미애 씨가 친구 중에 진짜 자기가 받은 것만큼만 똑같이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 개인의 스타일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 왠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받은 만큼만 똑같이 해주고 더 깊게는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맞아. 나도 예전에 되게 불쾌한 적 있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주면 아 나도 선물 주고 이런 느낌 있죠. 근데 그게 막 28,000원이면 그냥 어디 가서 똑같은 거 28,000원 뭐 12,000원. 저는 한번 어떤 게스트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해주고 싶다고 그거 어디 거냐고 해서 내가 풀어서 줬어 그 목걸이를. 그럼 이거 가져 이랬어. 어머머머머머. 근데 그 다음번에 도서상품권으로 그 가격만큼을 갖고 왔더라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이 그래. 이렇게 하면 뭔지는 알겠지만 알겠어. 근데 그때는 조금 어플겠어. 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이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 누가 뭐 그 값 똑같이 그게 아닌데 그거는. 아, 무슨 도서상품권. 왜 도서상품권이야. 예. 세상에.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근데 저쪽에 선물했는데 뭐 나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불쾌하지만 똑 좋은 마음으로 그게 감도가 다른 거야. 그게 결이 내가 그래. 그게 결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이야. 그렇지. 똑같은 그렇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그럼 똑같은 걸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부자니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아 언니 뭐 커피라도 어떤 뭐 이런 그 성이 그 마음이 남겨 그 감도 그거죠. 맞아요. 그래 이거 조금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한 판 쉬어도 되는데 꼭 받으면 주고 받으면 주고 이런 사람 있지. 그게 좀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그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지 그렇지. 또 성격인데. 맞아 맞아요. 좀 인간미가 안 느껴지죠. 뭔지 알겠어. 예. 김보라 씨가 제 지인 중에 모든 일에 아우 다 귀찮아 아우 하기 싫어 이러면서 한숨 맨날 푹푹 쉬는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지인들이 다 지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호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좋아요. 텐션 끌어올려. 아, 그럼요. 기왕지사. 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착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걸 못 참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착한 사람 같더라고. 그렇지, 그렇잖아. 아무래도. 팔짱 끼고 뭐 한번 놀아봐라. 뭐 내가 웃어줄게. 웃기면 웃어줄게. 이런 사람보다. 그럼. 심지어 야 하나도 안 웃겨.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끊어내야 돼. 아니 앞에서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리액션이 잘 없는 사람들은 기가 그렇지. 빠지는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 앞에 있는 요 김보라님 같은 경우 일하는 거 누구든 다 귀찮을 수 있고 하기 싫을 때 있지. 그럼 누구는 그거 뭐 말 못하고 저기에서 그러나. 그러니까. 하지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이게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요 말 때문에 사기가 또 웃기는 분위기가 톤이, 있을 수 있어. 그 톤. 그렇지. 그런 그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재적소에. 그래요. 자 7234님이 보내준 관계를 끊어야 하는 타이밍 넘버 7 스파밤 3위 곡입니다.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3위 버블 시스터스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만 생기면 연락이 단절되는 사람들. 이상하게 연애만 시작하면 모임도 안 나오고 연락해도 한참 뒤에 답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썸 타거나 연애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왜 맨날 이성 관계가 끊이질 않는 건지. 참 어릴 때는 이해했지만 이제는 NO! 평생 남자랑 살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할 때는
아예 잠수를 탔다가 헤어지거나 이러면 또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내 얘기 들어봐 나 위로해줘야 돼 이러면서 막 허구한 날지 그러고 있다가 막 한 7시간 들어줬잖아 잠깐만 그 사람이야 받아봐 받아봐 확실하게 얘기해 하고서 나 갈게 가지. 데리러 왔대 막 그렇지. 이러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이런 걸 해주는 게 역할이지만 너무 십대빵으로 나를 감정적인 그렇죠. 그 쓰레기통으로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연애를 하는 걸 뭐라 그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반대적으로 다른 친구가 연애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또 감나라 배나라 말을 많이 해. 그렇게 또 참견을 잘해. 아니 그리고 뭐 받아주지도 않아. 지 얘기 바빠서. 이주연 씨가 얼마 전에 이직한 그 사수가 퇴사 후에도 계속 저를 후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했어요. 퇴사하면 더 이상 선임은 아니지 않나요? 참나 어디서 선배 행세야? 이건 중요할 것 같네. 그럼. 계속 뭘 시켰나 봐. 그렇잖아. 뭘 가르치려고 들었다든지 자꾸 뭘 부탁을 했다든지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게 정말 강압적으로 약간 명령조였다든지. 그쵸. 이게 이제 퇴사 후에 계속 이제 후배처럼 돌봐주는 거랑 그럼. 계속 이렇게 선임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그럼.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겠네. 안선영 씨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면은 부를 남자 없냐고 물어봐요. 없다고 하면 술도 안 마시고 그냥 들어갑니다. 너무 밉상이어서 손절했어요. 아 이건 바로 손절각이지. 이건 바로 손절각이지. 이건 뭐야. 아 정말 왜 이래. 아유 이런 거는 아니지. 아니지.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많아. 그래.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이. 역시 뭐 누구 부를 여자 누구 없어? 근데 없으면 막. 아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술도 안 마시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있어 그리고 그냥 축 처져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얘기 뭐 외롭다 내지는 무슨 내가 이러려고 여기 나왔어 뭐 어째서 막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 그치 아니 그런 건 있잖아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구 부를 사람 없어 그럼 호영이 불러볼까 호영이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번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랑 이거는 그냥 축 처져갖고 야 사람 없냐 야, 일찍 들어간다. 아, 뭐하냐 우리 둘이서. 이러는 건 손절이야. 내가 결혼정보회사 실장이니? 그렇잖아. 실장한테도 그러면 안 돼. 실장은 돈이어도 받지. 아우 이런 건 최악이다. 아유, 오늘 나 오늘 막 인별그램에 나온 얘기들 너무 많이 본다. 정연수 씨가. 자기 주장 너무 강한 사람도 별로예요. 약속 장소도 자기 편한 대로 잡고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럴 거면 지가 사든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 질색이에요. 어머 지가 사지도 않아? 거기 정말 거기서 완전히 진짜 아웃 아웃이다 아웃. 아웃이야 아웃 네 우리가 보통은 자기가 뭘 뭐 자기가 이제 뭔가 의견을 내고 내면, 잡으면 자기가 하잖아 그렇지. 내잖아 신용이라도 하지 그거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매주 시키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될까봐 그럼 그것도 아 야, 그거 아니고 아니 야 내 사람이 무슨 중짜를 여기 대짜 주시고 예 뭐 한번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 내 안 내. 그럼. 아니 근데 뭐 안 낼 수도 있지. 근데 한두 번이야 계속 그러면. 그럼. 그렇지. 정세경 씨가. 근데 사연이랑 반대로 연애만 하면 연락하는 친구들이 맞아.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지 애인. 지 연애하면. 지가 연애하면 모임마다 남친을 데리고 와서 자랑질하는 거 있죠. 이런 타입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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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있어. 이따가 나올 테니까 너 이쁘게 입어라. 야 나보다 이쁘게 입으면 안 돼. 야 그 백 들지 마라. 나 오늘 그 백 들었으니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정말 어려워. 귀엽다 귀여워. 네, 매번 바뀌어 매번 바뀌어 맞아. 심지어 막 너무나 입조심 야 그리고 나 그때 그 사람 얘기하지 마 나 호영 씨랑 처음 온 거다 야 우리 단골에 얘기하지 마 야 나 메뉴 모른 척한다 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시켜놔 더블 그 술 나 왜 이렇게 잘 알아 자 그러면 7234님이 보내준 관계를 끊어야 하는 타이밍 넘버 7 스파밤 2위입니다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몰라 2위 엄정화 몰라
가끔 공감지수가 바닥인 친구도 있어요. 화를 내면 같이 뒷담화하는 맛도 있어야 되고 슬플 때는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게 찐 우정이잖아요. 근데 본인 일을 말할 때는 공감을 바라면서 내가 힘든 일을 말할 때는 그게 화난 일이야? 몰라 난 그런 적 없어서. 이렇게 반응하면은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죠. 공감과 리액션도 적절히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리액션만 좋으면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럼요. 진짜 너무 원활하지 문제가 없어. 나 이런 게 제일 싫어. 몰라 난 그런 적 없어서. 아니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모두 다 경험해야 그 공감인데. 정말 화딱지 나네 또. 야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럴 때 그게 욕심이 날 수 있잖아. 사람이 없으면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몰라 난 그래 본 적 없어서. 이런 미친 거 아니야? 나 무슨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기억이 안 나네. 안 날 수 있어. 누가 뭘 깨트렸는데 야 이거 화영이가 깨트렸나 봐. 근데 왜 그 당시는 겁이 나서 말 안 할 수도 있잖아. 몰라 난 그런 적이 없어서. 난 깨트리고 모른 척한 적이 없어서. 어머 세상에. 나 진짜 막.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어떤 너무 짜증나지. 그렇지. 공감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잘못인 걸 떠나서 아이 그래.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애둘러서 말 못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쿨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한 사람인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집에 와서 아이들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뭐 얘기할 때 자기야 그래도 그 직장이 어디야 다녀 안 다니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이 다니는데 매한 가지야. 그래 힘들 수 있지. 그래서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기야. 치킨 시켜줄까 하여튼 그게 뭐 이러면서 왜 그럼 저렇게 공감은 되고 해야지 뭐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서. 아니 뭐가 피곤해 앉아있으면 되지. 이래서 그러면 뭐가 됐냐고 대화가.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경우 아 너는 몰라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 아 너는 너는 몰라. 너는 모르겠지만 맞죠. 이런 것도 싫어. 나 옛날에 PD랑 싸워갖고 확 나가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 사귀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야 내가 PD면 넌 잘랐어 이러는데 나 걔 잘랐잖아. 이 원호 씨가 본인만 억울한 친구요. 늘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유형인데 해줄 거 해주고 편의를 봐줘도 결국엔 본인만 피해자. 이젠 저도 안 봐요. 안타깝다. 어떤 유형인지 알아요? 안타까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 주변엔 사람이 없어. 없어. 결국엔 없게 되지. 김범래님이 제가 사는 곳이 바다 주변인데 평소에 전혀 연락이 없다가 여름 피서철이나 연말 해돋이 있을 때만 연락해서 제 집에서 며칠 있고 싶다고 전화해가지고 친한 척하는 지인들이 꽤 있어요. 진짜 끊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친한 지인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외국 갔을 때 괜히 그 사람 집에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피해한 거야. 얼마나 그 피해 주는 그러니까 거 신세진 호텔이나 다른 데를 잡고 그럼 그냥 만나고 저녁을 먹고 만나야 그렇지. 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모르니까 그냥 그 집에. 근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죠. 맞아요. 예, 이제는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면 매 여름마다 이런 건 피해지. 네가 좋은 데를 좀 알아봐줘. 그렇지. 알고. 아니 우리 집에서 아니야. 서로 피곤해. 그럼 피곤해. 그럼. 딱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하지. 김범래 씨가 읽었어요. 아 그렇죠. 7234님이 보내준 관계를 끊어야 하는 타이밍 넘버 7 스파밤 120입니다. 언제쯤 사랑이나 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1위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민하게 하는 관계는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쵸. 거리를 뒀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멀어지는 거고 내가 거리를 뒀을 때 상대가 나를 붙잡거나 용서를 구하면 맞아. 그때 다시 관계를 맺는 그치. 거죠. 정말 인연이고 내 친구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얘기했나 인생을 만날 때 귀인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악연을 정말 휩쓸리지 않는 거 이 선별이 되게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쵸?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7234님께는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0221님께서 오늘 방송 주제가 천하제일 진상 친구 대회인가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상만 피하면 그래도 우리가 또 무난하게 사실 뭐 우정이나 관계라는 게 엄청 힘든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진실된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섞이거나 뭐가 위장이 되거나 뭐 척을 하거나 이러면 관계 복잡해지죠.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래도 5년을 아니야. 빨리 도망치는 아니야. 게 맞아요.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자,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이걸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호영 씨 다음 주 월요일날 끌어올려요? 당연하죠. 끌어올린 것 같고 일요일까지 살고 아 그래야지. 월요일날 다시. 암만 암만. 예. 오늘 뭐 어디 좀 돌아다니나 봐요. 의사님. 네. 또 일이 있어요. 예, 싸돌아다니세요. 당연하죠. 예쁘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끌어올려.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 처음 매고 우리 학교 앞 그 골목 에러 에러 에러